처럼 청명하고 화창한 초가을 날씨는 두 선남선녀에게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 아주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온기를 마다 안고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직하고 건강한 김한인과 사랑스럽고 예쁜 강윤영 양은 다복한 양친 부모스라의 형제 자매네 우애 있고 성실근면하며 건강하게 서로의 삶을 살아왔으나 이제 뜻깊은 성혼식을 통해 하나가 되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찬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꿈만 같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의 소개로 만나 인연으로 발전하였고 부부가 되기 위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당신에게 준 사랑보다 내가 당신에게 받은 사랑이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지 않겠다, 이런 약속들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남편으로서 당신께 약속하고 싶은 거는 김한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강윤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속 못하겠다. 나를 찾아와줘 고맙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의 하루하루가 눈부시도록 행복하기만 합니다. 당신이 고른 식탁에 앉아 내가 지은 따뜻한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설거지 하는 당신의 등을 꼭 안아줄 수 있는 매일이 정말 따뜻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에 있어 우리가 맞이하는 건 행복과 기쁨만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금방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음을 당연시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순간순간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2021년 9월 4일 신부 강윤정.
You.